42쪽에 우리 이제 기말고사 마지막 기말고사 준비하는 거자 국민경제란 국내 총생산이라고 되어 있죠. 국민경제와 국내 총생산. 자 국민경제란 국민경제지표. 국민경제 한 나라 경제주체들 경제주체들에 대해서는 그죠 계속 배웠어요. 중1 때 배웠어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어요. 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경제활동을 우리는 국민경제라고 그래요. 그죠? 그 가계, 기업, 정부가 그죠? 생산, 소비, 분배하는 거예요. 국민경제의 지표,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지표는 수치로 나타낸 거예요. 수치로.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같은 게 있어요. 국민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경제 주체들의 경제 활동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GDP 나오네요. 국내 총 생산이에요. 국내 총 생산. 원장님 때는 GNP를 배웠거든요. 보조단은 뭔 걸까요? 자, GDP 정의부터 볼게요. 보통 1년이에요.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 중간 생산물 같은 건 빼고 최종 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합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은 한 나라 전체의 그 나라의 생산 규모도 알 수 있고요. 소득 수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한 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 가사노동, 봉사활동의 가치, 지하경제 이런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국민 복지 수준이나 삶의 질 수준 이런 거는 몰라요. 그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삶의 질이 어떤지 그런 거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뭐야? GDP를 인구수로 나누면 되겠죠? 그 1인당이겠죠?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예요. 1인당 국내 생 그러니까 1인당 GDP가 제일 많은 나라는 어디예요? 어디야? 룩셈부르크. 인터넷에 네이버에다가 GDP 치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찾았었던 거죠. GDP가 나와. GDP 가장 높은 나라는 일단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예요. 인도는 인구가 많아서 여기 올라간 거고요. 그죠? 이 나라들 공통점은 다 식민지를 가진, 그지? 식민지 쟁탈전에 아주 앞장섰던 나라들이에요. 그죠? 눈여겨볼 나라들은 여기에서, 뭐야,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예요. 얘네들은 이런 그냥 GDP도 세고요. 1인당도 상위권의 랭커예요, 랭커. 일단은 얘네들 이 나라는 1인당은 잘 살아요. 근데 나라가 너무 작죠. 이런 나라들은 1, 2, 3 이런 나라들은 노르웨이도 식민지가 많죠. 그 다음에 미국이 여기 들어가고요. 아이슬란드도 여기가 들어가요. 덴마크 다 작죠. 필요 없어요. 자, 저거 중요하죠. 자, GDP는 뭐라 그랬어? 기준이 한 나라 안에서 생산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돈 번 거는 어떻게 하냐,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 버는 건 어떻게 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기 GNP가 나와요. GDP. 우리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이 GNP는 국민 총생산일 거예요. 국민. 자, GNP는 뭐예요? 자국민이, 그지? 국내든 해외든 번 소득을 우린 GNP라고 그러고요.
GDP는 뭐라 그래? 자국민이 국내에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아무튼 국내에서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번게 바로 GDP고, GNP는 그 나라 국민이 버는 거. 이건 국내, 이거는 국민.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국내냐, 국민이냐, 요 개념이에요. 알았죠? 세계화에 따라서 국가 간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되면서 국적을 기준으로 한 국민 총생산보다 영토를 기준으로 한 국내 총생산이 더 유용한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경제성장 보자. 집중하자. 국민경제 생산 능력이 커지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경제성장률은 뭐냐면 물가 변동을 제거한 거야. 물가 변동을 제거한 거야. 실질적인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을 우리는 경제 성장률이라고 그래요. 우리 물가가 계속 올라요. 원장님 어렸을 때그 삼양라면, 그죠? 지금은 얼마예요? 그런 거 라면 하나에 얼마지? 돈 700원 하냐? 그지? 그 정도 하는데 원장님 어렸을 때는 몇십 원이었어요, 몇십 원. 100원이 안 넘어가고 다 70원, 80원, 90원 요랬단 말이야, 라면 하나가. 100원 하나 가지고 가면 동생이랑 둘이서 분식집에서 2인분을 먹었어, 떡볶이. 떡볶이 1인분, 떡튀김 1인분 이렇게 먹었다고. 오뎅 국물까지 서비스로 먹고. 지금 100원 갖고 그짓할수 있나? 절대 못하죠. 그죠? 자, 그래서 물가 변동을 제거한 거예요.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물가 오른 거 말고, 그 물가가 안 올랐다면, 작년에도 100만 원 벌었는데, 올해 120만 원 벌었어. 그지? 그러면 20%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그만큼 올랐어. 20% 올랐어. 그러면 경제 성장은 없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뭐를 제거한 거예요? 물가 변동을 제거한 거예요. 경제 성장률. 전년도 거에다가 금년도에서 전년도 하면 차가 나오죠. 그죠? 차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년도 거분에 올해 증감한 거를 한게 바로 경제 성장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거 외우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경제 성장의 달성 방안. 생산 요소를, 일단 생산 요소가 있어야 돼요. 노동, 자본, 토지, 뭐, 이딴 게 있어야 돼.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생산을 해요?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 다음에 인적 자본이 있어야 돼요. 인적 자본 보도록 하죠. 교육 훈련 등을 통해서 사람의 쌓은 지식이나 기술 창의력 같은 거를 인적 자본이라고 그래요. 인적 자본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대통령 만약에 그 되려고 그러면 꼭 대통령이 새로 된 다음에 이런 거 사람한테 투자 많이 하잖아요. 교육 같은 거에다가. 왜? 그 나라 국민이 공부를 많이 안 하면 경제 성장도 비전이 없는 거야. 또 사회 간접 자본도 확충해야 되겠죠. 또 가계가 합리적으로 저축이랑 소비를 해야 되겠어요. 또 근로자들도 자기 개발을 또 해야 되겠어요. 또 올바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해요. 그죠? 또 정부가 정책을 합리적으로 해야 되겠어요. 경제 성장의 영향. 긍정적으로는 국민 소득이 증가되면 삶의 기본 요건이 충족이 돼요. 그죠? 일단 사람이 살만해야 되잖아. 지지리궁상으로 못 살면 뭘할수 있겠어요? 의료나 의료 혜택이 증가될 수 있어요. 또 문화 혜택이 증가돼요. 그러면 삶의 질이 향상되죠. 부정적인 측면. 경제 성장을 했는데 부정적인 건, 그지? 자원이 고갈되겠죠. 환경 오염도 발생하겠죠. 경제성장의 혜택이 또 일부 계층한테만 편중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나라에서 굉장히 싫어하죠. 빈부격차가 확대될 거예요. 그러면 계층 간 갈등이 유발될 거예요.
그 밑에 보자. 물가와 경제 생활 볼게요. 물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걸 물가라고 해요. 물가 지수.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수치로 표현합니다. 아까 무슨 지수 나왔었어요? 경제 지표가 나왔었나요? 그죠? 이번에 물가 지수예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활 물가 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네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야. 물가가 계속 올라. 원인은 수요 측면에 수요가 원하는 사람이 많아. 그럼 물건값이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총수요가 총공급을 초과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요. 또 통화량이 증가할 경우.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뭐야?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다녀. 그지? 돈이 많아.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야. 만약에 뭐 너도 막 지금 1,000만 원 들고 나오고 다들 1,000만 원씩 들고 나왔어. 그리고 시장에 가봐. 물건은 한정되어 있고, 그럼 물건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그죠? 통화량이 많아도 인플레이션이 생겨요. 공급 측면 볼게요. 임금이라든가 원자재의 가격 등, 뭐, 생산비가 상승하면 기업이 공급을 줄이죠? 그죠? 공급을 줄이면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죠? 공급을 줄이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볼게요. 소득과 부가 불공평한 재분배가 돼요. 원래 공평하게 재분배되어야 되는데 불공평하게 돼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게 되면. 실물 자산 소유자. 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물가가 오르니까 물건 갖고 있으면 유리해, 안 유리해? 유리하죠? 돈 갖고 있으면 휴지 되니까, 그지?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실물 자산, 여기서 실물 자산은 주로 뭘 얘기하는 거야? 부동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또 돈을 빌린 사람은 유리해져요. 물가가 오르면, 그죠? 돈을 빌린 사람은 유리해져요. 또 화폐 자산 소유자도 근데 물가가 오르면 화폐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1,000만 원 갖고 있는데 자꾸 돈이 휴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불리해지죠? 또 봉급 생활자 월급은 잘안 오르잖아요. 그죠? 물가는 오르는데 또 돈을 빌려준 사람 내 1,000만 원 빌려줬어. 근데 자꾸 휴지가 돼. 나중에 1,000만 원 받아봤자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게 바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불공평하게 돼요. 또 불건전한 경제활동 확산. 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면 부동산 투기와 같은 게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실물 자산 소유자가 유리해진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사야 되겠지? 맞아? 안 사면 바보지, 그지? 돈 들고 있어야 되겠어? 아니잖아요. 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국제 수지가 악화가 돼요. 수출이 감소가 돼요. 수입은 증가하고. 우리나라 거 물건 왜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거 사야 되겠어? 싼거 쓰지? 그지? 그러니까 수입은 증가하고 수출이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도한 재정 지출. 나라 돈, 눈먼 돈이라고 막 쓰고 일 조금밖에 안 하고 막 펑펑 쓰면 안 돼요. 또,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조세를 인정해. 세금을 인상하면 물가는 잡히나 봐요. 그지? 모든 물건에는 일단 세금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이거 한권 하나 사더라도 세금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세금을 올리면 이것도 비싸지면 이거 사겠어? 안 사겠죠? 어? 또 생활 필수품 가격은 규제합니다. 생필품, 뭐 라면값 같은 거는 나라에서 이것만큼은 올리지 말라고. 그지? 계속 규제를 합니다. 또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답니다. 정부가 과연 억제했나? 웃기지 말라 그래. 그지? 엄청 올려놨죠. 정부 아주 얍삽하잖아요. 중앙은행 볼게요. 한국은행을 얘기하는 거야. 통화량을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감축시켜야 돼요. 이자율은 이럴 때는 인상해야 돼요. 소비자는 과소비를 자제해야 되고 합리적으로 소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근로자들은 뭐 이런 거를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된대요. 기업은 경영 혁신,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예요. 중앙은행 한번 볼게요. 한 나라의 화폐를 발행합니다.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금융 정책을 해요. 이자율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해요.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면 시장 수요가 늘어나요. 물가가 올라요. 통화량을 줄이면 물가가 안정이 된대요. 통화량을 줄이면 어떻다고 안정이 된대요. 이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많아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통장은.